자, 그럼 원나소녀님께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과금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. 우리 티어 3 마술사 왕을 뽑은 저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일단은 초대장도 안 나왔어요. 초대장 없이. 아, 너구님 안녕하세요. 초대장 없이도 마술사 왕 R3 가능하다. 얼마로? 50만원 이하로. 제가 이게 한 60만원, 한 55만원 썼어요. 55만원 썼는데. 가금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있어 보이더라고요. 자, 이 녀석 어떻게 뽑을 것인가? 침착하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이 게임은 선과 악이 있어요. 선과 악이 있는데. 그러니까 선 쪽은 제가 몰라요, 잘. 선쪽 이벤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악 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얘기 드릴게요. 악으로만 해야 이제 마술사 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예, 얘기를 드릴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딱 들어갑니다. 들어가면은 지금은 아마 이벤트가 끝났을 거야. 갤럭시 이벤트로 했어요, 저는. 갤럭시 쿠폰 이벤트. 30% 할인받는 걸로 했는데. 요게 아니더라도 아마 지금 뭐 가정의 달 이벤트 해가지고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원스토어 할인 이벤트를 할 겁니다. 원스토어 할인 이벤트. 뭐 보통 이런 거 하거든요. 새싹 나무 이벤트 이런 것도 하고요. 그냥 뭐 선착순 이벤트 하고요. 용으로 합니다. 제가 이제 50만 원이랑 얘기한 거는 이런 이벤트까지 좀 포함을 했다는 거를 알려드립니다. 어느 정도 알아두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그 10만원, 11만 9천원인가요? 아무튼 요거, 원 플러스 원 패키지. 일단 이거 정도는 좀 사셔야 돼요. 원 플러스 원 패키지는 다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거. 이게 이제 두 배거든요? 효율이. 효율이 두 배예요. 요 정도는 있어야 어느 정도 과금이 되기 때문에 요거 사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월정액. 월정액 정도는 하시고. 월정액 플러스 9점. 이렇게 해도 보면은 이게 다 합치면 25만원. 요게 뭐 합치면은 뭐 얼마 안 되죠. 한 2만원 되나? 여기서 사실 뭐안 해도 되는데 이거 마술사 왕을 뽑기에는 뭐 필요하진 않은데 효율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시즌 패키지. 이게 19,000원인가? 2만원으로 할게요. 2만원. 요 정도입니다. 요 정도예요. 마술사 왕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. 과금은 요 정도 했어요. 과금은 요 정도. 한 30만 원 정도에다가 이제 플러스 전 이제 뭐 이런 거 하겠죠. 이제 할인 이벤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한정 선물 팩 해가지고 매돔 선물 100%. 뭐 이런 거 하잖아. 이런 것쯤이야 좀 해줄 수 있겠다. 이 정도로 볼수 있겠고요. 요 정도로 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뭐 플러스로 한정 선물 팩. 여기서 그게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. 처음 시작하실 때 한정 선물 팩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. 에픽 T2 지휘관용 선물 팩이 있어요. 요거 25,000원짜리 4번 팔거든요. 3번인가 4번 팔아요. 요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효율이 좋아요. 요거 4번 다 사세요. 그럼 한 40만 원 되나요? 45만 원한50 가까이 되네요. 요 정도가 이제 필수 과금. 과금은 이 정도로 이제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마술사 왕만 뽑을 거냐. 이 게임은 뽑기를 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나오죠. 랜덤하게 나오는 것도 초대장을 안 뽑으면은 진짜 곤란해요. 초대장도 뭐 모든 게임, 모바일 게임은 다 그렇다지만은 뽑기 확률이 좀 괴랄해요. 이게 선물로 주잖아, 선물로. 선물로 줘. 선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는데 이걸 내가 여러 가지 스택을 쌓아가지고 넣을 수 있는데 초대장. 초대장은 0.1%야. 굉장히 낮은 확률. 얻기가 힘들어요. 이걸로 뽑기가 힘들어요. 이걸 뽑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건데, 제가 듣기로는 마술사 왕을 뽑지 못하고, 초대장은 이런 거. 불멸자, 키룬, 검은뱀, 이런 거다 나왔는데, 이걸 못 뽑아서, 과금을 더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. 요거, 굳이 할 필요 없어요. 요거를 하려고 하면은 돈을 엄청 써야 되거든요. 엄청 써야 돼요. 그리고, 마술사 왕 뽑으려는데 막 이런 거 다른 거 뽑혀가지고 화나는데 이건 무조건이에요. 자, 뽑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.
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지금은 용맹의 불꽃이라고 해가지고 이 녀석 나오는 이벤트 있죠. 우르크 돌격 때 이 녀석 나오죠. 이거 말고 두 번째 이벤트 할 때가 있어요. 초반 이벤트는 러치 이벤트 하잖아. 러치 이벤트는 또 하시길 추천드려요. 뽑기는 어떻게 뭘 하냐. 일단 러치 이벤트. 러치 이벤트가 아마 30번인가? 무조건 하자. 왜냐면은 지금 용맹의 불꽃은 10회 더 열어서 오크 물약 3개를 얻죠. 근데 그 초반 러치 이벤트는 5회 더 열어서 그 러치 거를 주거든요. 러치는 뭐 나쁘지 않은 지휘관이다 보니까 러치는 같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러치까지는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쓰지 마. 매도물 아껴. 겁내 아꼈다가 언제 쓰냐면 두 번째 이벤트 때 무슨 그림자 모시게 하는 이벤트, 그림자가 나오는 이벤트가 있어요. 지금 용맹의 불꽃에서 보시면요, 3등급 지휘관 문장이 두 개 나오죠. 검은뱀과 사루만만 나와. 한정적. 다른 애들이 안 나와. 그럼 내가 만약에 검은뱀이랑 사루반을 좋아해, 이걸 뽑고 싶어. 그럼 이때 지르면은 혜택이 좋은 거죠. 확률이 높아요. 특히나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거예요. 지휘관 선물팩이 일반 팩에서는 다 안 나오는데 이 딱 두 개만 나와. 보시면은 비교해 봅시다. 여긴 지금 용맹의 선물이에요. 용맹의 불꽃이에요. 그거는 이런데 희귀 보물에서는 다 나와요. 모든 애들이 다 나와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애를 뽑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야. 요런 이제 한정팩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. 근데 확정적으로 아마 그림자 이벤트는 바로 이 러치 이벤트 다음에 이벤트로 나올 겁니다. 이때까지 존버해요. 그게 기간이 한 2주밖에 안 걸릴 거야. 그때부터 이게 나오잖아. 이때 다 뽑아. 이게 다예요, 사실. 이때 올인하세요. 올인하면은 일단 운이 좋다면 R5도 가능합니다. R5도 가능해요. 왜냐면 9000개를 받으니까. 나는 9000개가 없는데도 R3가 됐잖아요. 지금 제가 공카에도 이런 거 올려놨거든요. 공카 공략에도 보면은 제가 뽑으면서 나왔던 애들 그 필요 그걸 올려놨어. 어디 있어? 필요 존경을 올려놨어. 너무 옛날 글이네. 아, 요거 필요 존경 수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그럼 제가 지금 R3가 된 게 뭐 몇 개냐면 9000개 플러스 900개 플러스 1200개 플러스 1800개야. 상당히 많죠. 4000개를 더 더했는 건데 그러면 한 13000개 정도를 제가 그냥 이것만 해서 얻은 거예요. 네, 존경 5. 존경 5. R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존경이라서. 존경 5. 그러니까 R3가 이제 1인분 하기 위한 어떤 좋은 어떤 셋인데 R3부터 좀 쓸 수 있거든요. 네, 존경 5부터 쓸 수, 존경 3부터 쓸 수 있는데, 이때 존경 3까지가 필요한 게, 필요한 존경 수치가 13900인가 그랬죠, 아까?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. 요거를 이런 이벤트 할 때 뽑으시면은,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나왔던 그 한정 지휘관이, 지금 여기서는 사루만이랑 검은 뱀인데 제 기억으로는 불멸자랑 마술사왕이에요. 마술사왕이랑 불멸자가 저는 좋아하는 어떤 그 지휘관이라서 한 건데 잘 나옵니다. 되게 잘 나와요. 되게 잘 나옵니다. 요걸로 다 뽑으시면 돼요. 근데 이걸로 다 되진 않을 겁니다. 그럼 이걸로 해서는 니 말로 했더니 이거 다 질렀던 거 모아가지고 했더니 안 되던데? 가능합니다. 추가적으로 이제 이 뭐라 태금이라고 하죠. 태금이 되면요 하나 더 나와. 태금 시 지휘관 선물팩이 하나 뜨죠.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. 태금이 되면은 900개짜리 그 900개 존경 아이템을 25,000원에 팔아요. 요거 사세요. 900개면 꽤 많은 거거든. 요거 사시고요. 또 하나 마지막 진짜 이게 킥이야. 1티어도 존경 올리기 쉽지 않은 무가금인데 지금 한 4,50만원 쓰면은 R3도 가능하다는 거야. 무조건 가능해요. 제가 했으니까. 제가 운이 없어갖고 초대장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. 티어 3는 초대장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
이거는 무조건 돼요. 왜냐면 내가 했기 때문에. 난 운이 없기 때문에 초대장도 못 받았거든. 야, 나도 했으니까. 나 마지막이 있어요. 매돔 교환서. 요거는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왜냐면 내가 올릴 거, 올리지 않을 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. 이 게임은 보시면은 지휘관 개수가 꽤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,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, 내가 딱 투자해야 되는 지휘관은 몇 개 없어요. 한 5-6개만 해도 지휘관으로 병력 운영하면 끝이야. 더 이상은 안 돼. 식량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딱 이거 써야지 생각해 놓고 다른 애들은 좀 안 써도 되죠. 그러면 그런 애들 존경 울릴 필요가 없잖아. 그죠? 거기서 매돔 교환권이 나와. 매돔 교환해 보시면은 여기 눌러보시면 이 탭을 두 개가 있죠. 여기 눌러보시면 이게 나와요.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, 그리고 내가 뭐 만약 뭐 지금 저는 이걸로 하고 있지만 내가 뭐 사루만을 좋아해. 어? 이게 사루만이잖아 지금. 지금 사루만 이벤트 하고 있죠. 그럼 지금 이벤트에서 굴리시면 돼요. 저 이벤트 겁나 무한정으로 굴리신 다음에 이 사루만 나올 때까지 무료도 한번 있고 굴려가지고 또 나오면, 어? 전 지금 이게 나오면 이거 굴리면 되는 거죠. 두대 용비늘이 이제 마술사 왕이 나오는 거라서. 이게 150개라서 상당히 어려워요. 모으기가 힘든데 뽑기로만은 힘들어요. 그래서 이걸 교환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, 이걸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은 이것 때문이에요. 아이템을 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. 분해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뭐 티어 1짜리는 잘 안 쓸 거야. 여기서도 내가 뭐 이 녀석들은 안 쓸 거야. 그럼 여기 교환. 어? 안 쓸 거야. 교환. 그럼 내가 뭐 이거 안 쓸 거야. 교환. 이렇게 하면 벌써 154개 모이죠. 이게 뽑기를 아까도 보시면은 너치 3회 이벤트, 30회 이벤트, 뭐 그림자 이벤트 하시면은 이런 것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거 나오거든요. 불순물 나오거든요. 갈아요. 가신 다음에 교환하시면 됩니다. 일단 당장은 내가 과금을 그렇게 많이 안 할 건데 효율을 최대한 뽑기 위해서는 이게 맞다고 봐요. 하나 올인해 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게임 열심히 하실 거면은, 그러니까 뭐 한 시간마다 게임을 본다, 자주 본다 이러면은 사실 지휘관 한 두세 개에도 빡 셀 수 있어요. 왜냐면 병력을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한 다음에 병력 충당하고 전투하고 병력 충당하고 이 사이클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 금방 되거든요. 병력 소진이. 그래서 뭐 사실 올인 하나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 보고, 그래서 최고의 티어에 있는 마술사 왕 쓸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. 매돔 교환권 뽑기 방법, 뭐 과금은 이런 식으로 해라 정도로 알려드렸어요.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다른 것도 가능해요. 내가 만약 마술사 왕이 아니라 사루만 한다,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다는 거. 그 이벤트를 노리셔가지고 지금 용맹의 불꽃이 아마 그 이벤트 다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, 제 기억으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, 이런 거 알아두시고, 그 텀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참여해가지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